영화 194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기근을 틈타 욕구를 채우려는 지주의 아들. 1942년 중국 허난성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자 배고픔을 참다 못한 농민들이 지주인 동씨 가문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하인 전주를 몰래 보내놓고는 성난 농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시간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하며 맞서 싸울 힘을 축적시켰고 코앞까지 들이닥친 일본군 때문에 되돌아왔다는 말에 성난 농민들이 지주를 공격하자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웃들 간에 걷잡을 수 없는 혈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지주의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죽은 줄 알았던 지주가 살아있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가문의 곳간은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허난성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허난성 정부 주석 이백이 아이의 아빠 할록은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게 피난이라 알려줍니다. 피난 중에도 고양이를 챙긴 지주 동어르신의 딸 니메와 먼저 죽은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 아내 그리고 충성된 하인 전주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Theodore White, I report for Time Magazine. There's a lot of talk in Chongqing about the. This is true, but the war has made they can only have enough to eat if the Japanese are wiped out. 허난을 떠나는 일반인들과는 반대로 허난으로 입성하는 군인들. 군인들을 이끌고 입성한 제1군 사령관 장정문에게 백성들을 생각해서 군량 및 징수를 취소해달라 부탁하자 미국 기자와 대화하던 장관처럼 일본과의 싸움이 더 중요했습니다. 这人都吃不饱还不牛待会吃饭的时候我不吃 식량은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병들어 눕자 할록이 자신의 딸을 팔아버리려 하는데 내 시부 다우성 너 마이 우성 샹미르 투페이타 마이워 너가 쇼난하 하초 하지주 타 촌 샹호래 남편의 비인륜적 행동을 알아챈 아내가 거래를 막으려 하자 딴양비를 허드리게 양다 니는 그냥 쫙을 유아 如果是因为我我现在就上吊给你 스링장관 위원장 라이딩 총통의 명령은 퇴각. 为什么要把河南拱手让给日本人? 河南, 有那么多灾民, 国家贫弱，只有摔包袱才能鼓足大局. 허난으로 진격하던 군인들이 허난을 떠나는 피난민들과 한데 엉켰고. 대기근の中に 100명も 混ざっておるようですが. 사요악괴자이 마격스레. 일본군의 무차별 융단 폭격.
피난민의 마차를 빼앗아 도망치려는 군인들. 거기에 지주의 딸 니메까지 업어가려 하자 전주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니메를 지켜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본군의 2차 폭격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야, 네네. 할록이 그렇게 살리려 했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고. 这下你成心了吧你死了好死了不受罪没事没想到你胆还挺大热窝。 天天给你口，现天吃的都是树皮。 먹을 게 뚝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비스켓을 나눠주는 화이트 기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세 사람이 화이트의 당나귀와 비스켓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도망치자 카메라만 돌려받았습니다. 봉요, 성디. 서둘러 당나귀를 찾으러 갔더니 벌써 도망친 지 오래였고 한참을 달려간 할록 앞에 당나귀를 해체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고 당나귀와 함께 사라진 할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제스의 부인 송미령. 打头旗的这个女孩子是孙放武烈士的女儿。你的父亲是伟大的军人。过年的时候到爷爷家来。 Why is everybody heading west? Well, it's habit, I think. People in Henan always go west to Shanxi when there is a disaster. 영어가 가능한 통신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현장에 일본군이 등장했습니다. 쉴 틈 없이 폭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현장을 촬영하는 화이트 기자. 好，外兵车队离我们五十米。 루즈벨트 대통령 특사의 준비로 분주한 중경. 距离50米。 주중 미국 대사 가우스에게 현장의 상황을 말해주지만 No one's going to believe you. To tell the Chinese government about what is happening in Henan. Out of my hands. 결국 돌고 돌아 순원의 아내 숭칭링 송경령을 찾아가 장제스 총통을 만나게 해달라 부탁하는데 Well, I understand. How long shall I wait? 5 days or 10 days?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아이의 출생. 먹지 못해 아이에게 물릴 젖이 없다며 포기를 하자는 소리에 자신의 고양이를 내어줍니다. 리샤, 这有一篇关于河南的视频，你念念。 谁知道那3000万同胞大都已深陷在 河南에 대한 팩트를 처음 보도한 신문 기사. 他蛊惑人心，大公报。 白求道先生. 그리곤 화이트와의 면담을 허락하는데 In Henan, do not have enough food. 중립 입장에서 팩트를 알려주지만 灾情是有，但是没有这么严重. 답답한 대답만 돌아왔고 Heard the people have now resorted to eating each other. 听说有人吃人的现象，这在中国是不可能发生的事情. 중국에서는 식인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자신이 직접 찍은 개들이 사람을 뜯어먹는 사진을 보여주었고. 如果要知道河南灾情这么严重，我们政府不会坐视不管的。라고 말해놓고는 如果这几张照片发出去，都负民贼。 일본군이 행사 준비를 한창인 중경에 폭격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사람들을 동원한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화이트가 기사를 내보내자
把一部分斤粮运往灾区。 동어르신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一开始对河南救灾 많지는 않지만 허난 전체 인구가 3일 정도 먹을 양이라며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배급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而最后呢问题恰恰出在城市不是城市这块归我管啊我再怎么说啊不是我是教育厅长我再怎么说而教育救国我身为警察署长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관료들을 혼내고 있는데 조시 지대 중앙社会成名啦 정부 지원 소식을 들은 장정문 장군이 지난번에 상납하지 못한 식량을 내놓으라는 전보였고 허난의 피난민들을 강력히 거부하는 낙양 세 달간 250km에 달하는 피난길 장정문 부대로 구호 식량이 도착하자 지금 헐값에 토지를 매수하여 나중에 비싸게 매도하라는 장사꾼.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지만 본인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얘기에 지원자가 줄을 섰고. 我去吧。 그렇게 자신을 팔아버렸고 자식을 팔아버린 아비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합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신나게 들어가는 아까 그 장교. 身子洗了吗？多大了？十七。那你先给我洗脚。 이런 일이 있으리라 각오를 하고 온 터라 크게 반항하지는 않았는데. 不愿伺候叔。是我吃的太饱，真的蹲不下。你知道我为啥要嫁你吗？ 가장으로서 자신을 팔아달라 했고. 我有了老婆才一天。现在让孩儿有了爹，我放心了。 비슷한 이유로 짐을 포기하지 못한 피난민들이 몰래 탑승을 시도했고 혼란한 와중에 탑승을 하긴 했지만 동어르신과 전주가 붙어있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을 찾아야겠다며 어르신께 인사를 하고는 그런데 기차는 서쪽으로 달리고 달렸고 드디어 허란과 산시의 경계에 도착을 하지만 再没运往山西 산시에서는 피난민을 받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며 거부를 하자 피난민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흩어지기 시작했고 하나 남은 마지막 피붙이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가난이 集まっている 신하군은 実は40万ほどです 新兵はもう調達済みだ 食料だよ 食料? カナンは長く考えに苦しみ日々死にゆく民をシナ政府は救えずにいるしかし彼らはシナ人ですぞいや人はまず人だ
일본은 허난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국민당 정부는 희생자가 30만 명이라 발표를 하였습니다. 報告します. 전체 조단호. 시다해요. 1명 돌아왔습니다. 전조. 엄마. 일본군을 도와주고 있었던 동양 친구가 나서서 고이츠와 他不是当兵嘞，是为什么嘞？ 전주는 군인이 아니라며. 마차, 마차, 마차. 나라봐, 거기서 와가군 음악가인 있었어요. 와, 저거를 하여서. 이 이야기가 됐다. 그냥 주자는 친구와 이것이 없으면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다는 전주를 보더니. 거기서, 오래니 그래. 그래요, 많이 알아. 뭉쳐 부는 거다. 어. 왜 그래? 어. 少女儿的风车，我忍了一下。 그대로 전주의 입에 꽂았고. 마사, 굳지구이. 구이. 마이크. 산시성의 목전에서 마지막 남은 손주마저 잃고는 죽어도 고향에서 죽겠다며 다시 허난으로 돌아가던 중. 니야. 엄마를 잃은 소녀를 발견합니다. 身子都亮了家里的人都死了剩下的人俺都不认识了你叫一声爷咱俩就算认识了爷 희망이 사라진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떠나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就没有见他流过泪，也不吃肉。 1942년 허난 대기근은 1938년 일본군을 막겠다며 장제스가 제방을 방류하여 황허강을 범람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사건으로 민심까지 잃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결국 공산당에게 본토를 내어주는데, 흥미로운 점은 공산당에서도 허난 대기근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너무 컸을까요? 아무튼 대륙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이 사건을 1992년 허난 출신의 류전윈이 1942년을 되돌아보라 라는 소설을 발표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여파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중뽕 심하기로 유명한 펑 샤오강 감독이 이걸 2012년도에 영화 1942로 발표하였고, 금마장 같은 중국 내부 영화제를 휩쓸게 되는데요. 재미난 점은 2012년도가 바로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시진핑의 첫 집권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소설 1942를 되돌아보라의 마지막을 보면 1942년도에 허난 사람들을 다시 만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중국 귀신으로 죽겠느냐, 아니면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 굶어 죽지 않겠냐고 묻는다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1942년을 되돌아보고 나서 얻은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라며 글을 마친다고 합니다. 마이크 라.